오늘 고객님은 어떻게, 그냥 일단은 고객님 뭐 일단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처음 온 손님들한테 이제 예, 문제 아니면 고객님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오늘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여름이니까 약간 꼭 짧으면서 짧으면서 단정한 모습이 보일 그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전에 한 자르신 지는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28일, 그럼 뭐 25일, 20 30일, 그럼 한 달쯤 한달 됐습니다. 전보다 더 조금 더 짧게 자르고 싶어요? 아니면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요? 가능한 한그 정도. 그러면 짧은 것이 아, 아닌데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짧다고 해서 옆에를 군인처럼 바짝 치면 안 돼. 우리 고객님은 옆에 여름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싫대요? 약간은 약간은 평소보다 고객님은 또 옆에 좀 올리는 거좀 싫어해서 올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머리가 내 생각에는 조금 이런 거는 있었어요. 조금 약간 짧게 쳤는데 좀 뭔가 머리가 붕 뜬다든가. 뭐 약간은 내 머리 스타일, 머리 아니 머리가 좀 형태가 약간 뜨는 머리입니까? 약간 살짝. 약간 뜨는 머리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또 우리 고객님이 자를 때 조심할 수도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객님 좀 뜨는 머리인데 이런 머리는 특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클리프 오브콤. 저 클리프 싱글링으로 일단은 라인을 일단은 자, 밑에 놓고 싶다. 밑에 놓고 싶다. 자, 이런 머리는 또, 제가 말했죠. 약간, 저런 모지런, 이렇게, 예. 자, 밑에 부분이 뜨잖아. 이런 머리를 바리깡이라든지 약간 데이비스 전문가보다 소비깡, 이거 우리 토끼 바리깡, 저 트리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좀더 세심하게 자를 수 있어요. 섬세하게. 자, 이렇게, 클리프 링이 아니라, 지금껏 클리프 싱글링, 클리프 오브콤을 좀 자르고, 보세요. 많이 자르고 있죠. 여기가 많이 떠서 항상 좀 짧게 자르기 힘들었는데 오늘 좀 촬영 김에 조금 평소보다 조금 자릅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렇게는 이렇게 자르고. 자. 일단은 마지막에 되는데 미리 해놨겠습니다. 라인을 정리하고. 요 밑에 부분부터, 저는 요 밑에 부분은 이 클리프로 정리하게 되어있지만, 저는 저 밑에 부분은 그냥 제가 싱글링을 해요, 대부분. 싱글링. 가위가 또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글링으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살짝 정리해볼게요. 뜨는 머리는 참또 장점이 있어요. 자르기 어렵지만 이 머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잘 잘라주면 크게 손님이 더 이상 잘라달라 말하고 거의 만족감이 제대로 높다는 거죠. 왜? 쉬운 머리는 조금만 틀리고 조금만 다른 데서 자른 거 다르면 뭔가 잘못 자른 것 같지만 고객님까지 뜨는 머리는 어때요? 조금만 날씬하고 좀 깔끔하고 뭔가 안 튀는 게 보이면 뭐야 짧은 시간 동안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머리가 의외로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그래 약간 여기는 각도가 아니라 조금씩 지금 싱글링으로 조금씩 미세 자르면서요. 약간 여기는 거라거든요. 약간 약간 또 여기 좀 이제 볼록해야 되니까 거라하고 스키하고 좀 섞어 가면서 약간 날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약간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공식보다는 약간 뜨는 머리는 그래도 지금 약간 각도는 뭐한 80도 FA 각지도. 자 여기서 지금 하이터죠. 요 헤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머리 요거를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킴님으로. 자, 자 오늘 약간 킴님 처리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될 거니. 약간 부드러운 물이 나잖아. 그래서 완전 부드러운 물이 나서 이걸 처리해서 킴님으로 가지고 향을 만들고요. 만들고 저걸 넣었죠. 자, 이 메디터리닝 이 샤오카키가 요 뜨는 물이 있대. 그냥 바리깡이든 뭐 바리깡 싱글링이든 가이시룸이든 상관없이 일단 핵만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이 거의 한 60% 차지해요. 물을 슬림하게 형태 실루엣을 만드는 거 면 작업이잖아. 봐봐요. 안 뜨면 이 면 작업도 힘들어. 뜨니까 이게 면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지금은 뒤에서 봤을 때 우퉁부퉁한 것뿐만 아니라 면의 이쁨을 찾는 거죠. 자, 그 항상 좀 구우러 봐야 된다. 제가 촬영관계로 그걸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까? 더 뭐 짧아도 되죠? 아, 이 정도가 짧아. 그러니까 내가 짧합니다. 왜냐면 보다 더 짧아지면 제 군인되기 때문에 말은 짧게 자르고 싶어도 맞죠. 근데 전에보다는 좀 짧게 자른 것 같죠? 예. 알았어요. 알았어. 근데 마음에 듭니까? 예. 알았어요.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자. 촬영만 해도 이렇게도 못 잘랐어요. 촬영이라고 해서 내가 또 가감하게 오늘 확 잘라버렸죠. 어? 가감하게. 촬영하면 뭔가 새로운 뉴 스타일을 놓거든 대부분. 안 된다는 머리도 대고 만들고. 예. 시간을 조금 촬영하면서 여유를 두거든요. 평소보다 한 두 배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잖아. 알았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쁘면 이래놓고 다음에 자를 때는 또 금방 자르죠. 만들고 나면 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양쪽 비교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지금은 요거보다 여기 낫죠? 예. 맞죠? 당연히. 자, 아까 저거 옆에 거 잘 생각하면 맞춰야 돼요. 요쪽이 또 가마가 있는 부분이라서 약장 옆에하고 틀려요, 여러분. 여기 가마가 있는 부분이라서 잘못하면 짧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저거보다 조금 길다고 생각 잘라야 돼요. 자꾸 그래야 비슷하게 잘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전화가 거울을 수시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짝. 일단은 마인만 만들어놨고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깜깜을 했어요. 밑에는 떡이 때문에 저기 안 들어가잖아. 바리깡이 저 아까 저 바리깡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빛도 대비시고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소비다고 약간 작은 빛을 이용했어. 머리 만들고 일단은 조금 셀프기 때문에 미리 만들 게 마지막에 되는데 내가 저쪽도 바로 했잖아. 지금 저것처럼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밑에는 너무 하얗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얗게 하면 엄청 뜹니다. 그래서 제가 하얗게 많아 안 하고 일단은 밑에 부분은 약간 최대한 깔끔하게 이게 클리퍼링을 안 한다는 거죠. 되고 쭉 라인 만들어주고 예스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아까 지금 여러분 기억나죠? 킹가이 싱글링을 해줘야 돼. 모량 제거, 모량 가운데, 모량 정리. 자 이거 한 다음에 보면 되는데 옆으로 돌렸죠. 자 여기서 자 아까 처럼 그거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해야 돼요. 하고 요거 토티는 여기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그라데이션이 안 되면요. 안쪽이 수정 컷 다 있대. 뭐 저거 메디트림이 세워갖기도 좀 힘들어요. 뭐, 맞다. 싱글링 컷 하면서도 수정 컷, 메디트림이 세워갖기 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큰 걸로. 교환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크게 만들고요. 이 머리 자르면 우리 고객님은 끝난 거예요. 머리가 떠서 그렇지. 그 다음에 작은 봉 보고 여러분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짠. 자, 아직 끝나지 않으니까 짠. 아, 좋습니다. 자, 이래서 옆가위를 가지고 그래서 이 옆가위, 새우깎기 참 중요한 이유가, 이는 뜨는 무지를 또 이렇게 육안적으로 뜨게 좀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서 다시, 여기서 딱, 옆에 거 다 자르면 뒤에는 금방. 고객님 또, 우리 고객님은 또 위에 머리는 또 그렇게 많이는 안 자른 편이죠. 조금씩 왜냐 여러분 아니죠? 이유는 아니죠? 이유는 다 압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쪽 머리는 빨리 안 자라요. 맞죠? 옆뒤만 항상 많이 자라. 옆뒤에 뭐가 많이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생각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서 그런지 아니다. 여기가 톡 튀어나와서 그랬는데 알아요. 눈에 또 제일 딥 돋보이고 그리고 우리 고객님은 좀 흰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러분 볼 때는 검은 머리 흰머리 섞여 있다면 이렇게 우퉁불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바짝 그 우퉁불퉁하다고 해서 바짝 치면 안 돼. 그냥 형만 딱 보고 여기는 좀 들어가고 이쪽은 좀 고객님만 보니까 이쪽은 좀 들어가고 이쪽이 튀는 편이구나. 그러면 제가 약간 여기는 저 옆쪽을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아니면 아까 내가 안 올릴 수도 있어요. 네. 혹시나 싶어서 조금만 더. 여기가 좀 떠있기 때문에 보이게 튀는 것 같아요. 우리 골격을 잘 파괴해야 돼, 머리 자를 때. 그래서 짧은 머리가 잘랐는데 왜 안 이쁘다. 그건 뭐냐면, 뭐, 나의 실력보다는 고객님이 갖고 있는 골격도 그래요. 이게 뭐, 약간 튀어오는 거, 이렇게 뭐, 이게 안에 뼈가 있어가지고 돌출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잘랐는데 부퉁부퉁하든지. 예, 골격이 이쁘면 작품도 이쁘게 됩니다. 이쁜다고. 중요한 거는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거지. 제로가 짧은 머리는 제로가 좋은다 말은 여러분 고객님이 갖고 있는 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골격이 이렇게 매끈하게 뭐 튀는 걸 봤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짧은 머리가 우리 많이 물어봅니다. 자, 클리프 싱글링 우리 고객님은 또 제비 처리가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길게 자른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자르려면 좀 짧게 자라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안 짧게 한번 그래도 100% 모양이 100% 아니더라도 그래도 막 80% 정도 뭐 만들어야겠죠 이쁘게. 자 그래서 밑에는 바짝 떼가지고 자 90도 이렇게 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싱글링 우리 가이 싱글링 하면 이런 머리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일단은 90도로 이때 실내에서 좀 만들어주고요. 오늘은 클리핑을 전혀 안 했어요. 올리치기. 올리치기 안 한 무리고요. 올리면 고객님은 이제 군인 되버린데도 지금도 이렇게 올리치기 안 해도 군인처럼 보이는, 짧아 보이는데 올렸다면 이제 이제 그냥 군인 됐다 나갈 때 군인 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윗머리는 아까 말했듯이 자 저걸로 자꾸 저걸로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때 뭐 항상 내가 말했듯이 밑에 깔끔하게 하려면 클리핑 안 하려면 소빗하고 이 트리머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빠르다 했잖아. 깔끔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 미디시도 미디시도 조금 조절하면서 이거 들면 조금 들면 길어지고 바짝 되면 짧아지잖아. 이렇게 엄청나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밑머리 이렇게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새우깎기 이거 매트리밍을 할 것을 하면 돼요. 이쪽 이렇게 뭐 이거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야 돼요. 밑에 보기에는 우리가 가위 싱글링으로 거의 힘들잖아요. 가위 두께도 가위 싱글링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리퍼 싱글링으로 하면 더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살짝 그리고 내가 말했죠. 헤어라인에 뭐 페이드 그라데이션 아니더라도 뭐 그라데이션 느낌 요거는 페이드가 나보다는 그라데이션 같아요. 그라데이션 느낌 이거 양 이 봤을 때 사이드 여기서 봤을 때 근데 고객님은 또 흰머리 여기 많고 있고 문머리가 많고 그리고 여기 좀 숙투 갔어. 이런 무리는 좀 티노. 이런 무리를 만약에 이거 검은 머리를 맞춰준다고 염색 안 한다고 맞춘다고 만약에 이거를 확 잘라버리잖아. 그럼 어때요? 숙투 한 머리인데 그러면 여기 허여지면 어때요? 이것도 허여지고 허여지고 하면 여기까지 샥 올리면 군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내가 항상 선생님이 저번에 무조건 똑같이 그라데이션 만들어. 그거는 그거 일대고 이때는 시커먼 거 이게 그게 하얀 거, 검은 기 분포가 다르다니까. 그리고 여기는 쑥 들어가고 쑥 튀어나왔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것처럼 만든다고 좀 짧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당연히 옆에가 군인돼버린대도요. 그렇게 그냥 두라. 좀 아쉽지만, 그러면 얼른 고객님 오셔서 염색을 시켜버려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이, 이러면. 자, 그래서 그 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전체적인 느낌. 고객님은 이런 흰머리하고 이렇게 많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된 머리는 솔직히 이 전체 이 아웃라인 요쪽에 이 밀집도 이거를 만들기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도 느낌은 나게 만들어야 돼. 느낌은 나게 약간씩 지금은 이제 라인을 정리하면서 약간씩 만들어줄게요. 자, 이 느낌 할게. 그럼 확인한 방법은 자 이렇게 고개 들어보세요. 오케이. 거울을 딱 보면 제일 빠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고객님 느낌 오는가 보세요. 네. 젊었을 때 모습. 아 젊었을 때, 오 맞습니까? 어쩝니까? 젊을 때 이리 잘랐습니까? 네. 그럼 내가 잘랐 때는 젊을 때가 아니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나이 이리 잘라나니까 훨씬 젊게 보인다 얘가. 알아요. 내가 나이 맞게 좀 잘라줬는데 또 그거가 좀 별로 안 좋았구나. 이렇게 여기도 제비 처리 때문에 너무 많이 보이죠 여러분. 너무 많이 육안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전체 숲을 안 보고 이파리 나무를 보면 돼요.
뭔가 여기가 많이 뭐 없는 거예요. 이걸 확 밀어버리면 돼요. 그리프는 요거 똑같이 쑥 들어가서 또 이제 그 짧은 스포츠물 해야 돼요. 스포츠 말고 또 스포츠처럼 보인다는 거지. 상상력 이렇게 확인해보고 좋습니다. 됐다. 그래서 이제 뒤에 빨리 얼른 이제 뒤에 머리를 한번 숱도 치고 이 라인을 한번 이제 맨을 위에까지 만져볼게요. 살짝. 자, 보세요. 그러면 어째다. 당연히 옆에처럼, 사이드처럼 틴닝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왜 무게감 있잖아. 고객님 보기보다는 무게감이 좀 많아. 왜 더 많은가 알아요, 여러분? 이쪽보다 이쪽이 약간 모량이 많이 없잖아. 여기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모량 수수 많았어요. 맞죠? 처음에 좀 많았죠? 네, 많다고 생각 들었죠? 그래, 소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세 발에 이런 말 없는데, 진짜, 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하루에 했던 시간 다 가고,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꼭 우리 고객님 그 젊었을 때 모습을 하나 빨리 제가 문자로 혹시 톡 받으면 내가 여러분 그 뭐야 중간에 한번 이 말 할 때 그때 한번 샥 젊을 때 사진을 한번 찍어 넣어볼게요. 알아. 그럼 나 통과. 자, 일단은 자 이게 전에보다 좀 짧아졌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좀 치줘야 돼. 위에는 여기 아예 안 치잖아. 그래서 약간 맞게 치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냥 치주면 안 되죠. 여기 약간 자란 부분은 또 살짝만 주셔야 돼. 근데 고객님은 말 자를 건 없어요. 모발이 요 위쪽은 아래쪽 우리 언더존보다는 조금 덜 자란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런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조금씩만 자르면 되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대로 그냥 살짝만 더 자. 전체로 잠깐만 요래가지고 살짝만 더 잘라볼게요. 갑자기 또 조금만 더 올려볼게. 내가 징크스가 있는데 옆에는 조금 짧게 자르는데 뒤에는 좀 상대적으로 보다는 좀 길게 자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그 핸디캡이 있거든 내가. 그래서 그걸 꼭 극복하고. 왜? 뒤에를 짧게 자르면 또 안 이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오늘은 옆에 가고 또 맞춰볼게요. 가감하게. 여러분이 보고 있으니까 보자. 가감하게. 좀 훨씬 더 깔끔하니. 저 여러분이 어때요? 지금 조금 자르니까 갑자기 좀 날씬해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균형이 맞는 것 같죠?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괜히 겁먹어버렸어요. 오늘 조금 짧게 잘랐어. 자, 이렇게 옆머리 옆에서 봤을 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말이잖아. 그래가지고 안 잘리는 거는 100mm 자르면 안 돼요. 그냥 잘라가지고 다시 내가 다시 싱글링크 해줘야 돼. 네, 떨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자기 마음대로 뜨잖아. 그래서 자르고 만들면 싱글링하고 이 레이트링을 하고 교대하면서 잘라줘야 돼. 좋아졌어요. 고객님 워낙 뒷머리도 짧게 자르나긴 해. 생각보다 많이 뜨네. 이렇게네. 자, 이런 식으로 어떡하지. 오, 좋습니다. 이제 빨리 하고 위쪽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뒤에 꼴을 한번 잘 보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보고 싶어줄게. 그래도 여러분이 보는 사람 어때? 이쪽은 그냥 전정에 자 평행으로 당겨서
자, 전쟁이 그냥 병영으로 저기 FA90도죠. 근데 포인트 코스도. 근데 고객님은 많이 안 잘라도 돼요. 착착 포인트 코스 해가지고 한 자란 만큼 1cm 정도. 그리고 오늘 머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짧아졌기 때문에 그냥 1cm 잘라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0.5cm 정도만. 아니면 안 잘랄 때도 많아. 맞죠? 예. 안 잘랄 때도 많아. 안 잘랐지만 조금 잘랐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바쁘거나 안 잘할 수도 있다. 바쁘고 아니면 진짜 정신이 없든지. 자, 근데 그거를 안 잘라드릴 거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미안합니다. 바쁜데 다음에 잘라둘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안 잘라줄 수도 있다는 거지. 잘라면은 그다음부터 안 오지. 아 맞습니다. 예. 금방 알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었죠? 야,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안 잘라도 될 것 같아. 이번에는 패스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네. 알았어요. 역시 고객님은 나는 생각에는 윗머리 요건 안 잘라도 되겠는데 생각하면 그것도 고객님 입장에서는 또 아이구나. 알았어. 이해를 안 해준다. 바빠도 맞죠? 그렇지. 아, 맞네. 아, 바쁘니까 괜찮아. 뭐 뒤통수는 안 잘라고 뭐 가도 돼. 이게 아니잖아. 그래 맞네. 고객들은 바보는 안 나가. 1년에 12번 이상 일반을 하는데 앞머리를 안 자르시면 안 되겠네. 근데 앞머리 요건 죄송한데 어디 옆으로 넘길 겁니까 이렇게? 아예 잘 안 넘어가. 아, 왜요? 옛날에는 젊을 때는 넘겼죠 이렇게. 가르마 타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아, 시가만 되면 우리 고객님 그거 파마운트 한번 웨이브 딱 해주면 참 좋은데. 아 진짜 안 해도 이제는 안 해도 왜요? 괜찮습니다. 아니 하면 더 좋다는 거지. 안 해도 멋있습니다. 네, 멋있는 건 아는데 당연히 멋있는데 이게 참. 자, 그래서 두상이 90도 자라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 앞머리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앞머리가 원래 조금 이렇게 안 자라서 그래요? 아니면 그쵸? 자, 잠깐만요. 일단 살짝 잘라볼게요. 아, 이렇게 넘긴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앞머리를 너무 또 많이 자르면 안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래 뭐 바르지도 않았네 지금까지. 아예 아무것도 안 발라요. 아무것도 안 발라요. 여러분 봐요. 여기가 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여기가 또 이게 이런 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안 자르면 티노 보인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위에를 위쪽을 잘랐기 때문에 옆쪽이 약간 길을 내려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위에 자르고 밑에 자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는 사람 자, 그건 실수하는 때문에 속도에 따라 옆에서 문제 할 것인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 하고 자 뜨는 머리. 헤어커트는 초과학이자 과학이라 했잖아. 그게 그 말은 과학적인 계산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각도하고 이 라인하고 정확하게 우리 미세한 가위하고 빗의 각도 두상의 각도 이런 과학적인 그 수치의 데이터에 어떻게 해야 조각을 해나가는 거예요. 모든 조각은 마찬가지야. 모든 만들어가는 어떤 태어나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건들은 그런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요. 조각하듯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됐고 보자. 우리는 시대가 장발 시대에서 태어났잖아. 그 추억이 있지, 장발.
그래요. 오. 옛날 젊을 때 느낌 가요. 박태기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예? 10년이 진짜. 이런 거는 틴닝 많이 칠수그래요. 틴닝을 너무 모랑 제거 많이 되는 거를 좀 쓰지 마시고 적당한 거. 40cm 이렇게 다 됐다. 옆에 다 보고, 다 보고. 자, 오, 우리 머리, 옆에 머리하고 이거는 괜찮네. 어, 좋네. 어, 옆에 하고 다. 머리 스타일링을 멋지게 해줘서 학점 올려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학점을 올려야 되겠어. 멋있게 해줘.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점수는 내가 뺄 거예요. 네. 그건 알아요. 빼지만 넌 모르겠고. 예. 자, 그래서. 지금 스타일은 A학점이네. 아, 알았어. 그래. 그래. 아주 좀 멀었어. 조금 예, 그 A학점 되는 거는 다 보고. 자, 이제 눈 감고 계세요. 바로 이제 스타일링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는 오리감을 해보는 거네요. 아, 아니, 이렇게 멋있는데, 와. 오랜만에 해봐. 해보는데 아, 기분은 여기서 서비스가 달라진 거네. 그렇지. 아, 이 서비스 이건 점수 중요하네. 이렇게 모든 것은 아, 서비스 마무리를 어떻게 그래. 아, 그게 중요하구나. 우리 고객님처럼 이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텀버 들어왔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고객한테 만족감을 주는 건 마무리. 마무리. 스타일링까지 마무리인 줄 몰랐어요. 마무리인데 스타일링까지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몰랐지. 이거는 조금 더 이쁘게 보려고 내가 한 거고. 살짝 발랐어. 잠깐만요. 야, 고객님은 진짜 머리가 완전히 있고 뭐든 이런 말 하면 되는데 참 직무에 가깝네.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힘이 없어서 지가 안 넘어가. 아, 알겠습니다. 힘이 없구나. 이제 나이가 드니까 머리에 그 힘이 빠져서. 그래. 지금 내가 봐도 위에 숱이 좀 더 많았으면 하고 바랬다 이가. 네. 아, 숱이 많으면 또 이 스타일링이 더 먹어지거든. 근데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한 거 안 하고 잘 많이 난다. 고객님 이거 다음에 이거 집에 딱 가자마자 집에 가서 하나 사진을 찍어서 하나 다 추억으로 하나 보관하면 되겠다. 맞죠? 뭔지 알겠죠? 네. 추억으로 하나 보관하면 자 여러분 어때요? 짠! 오 이제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자 고객님이 지금 아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이 좋아지네. 야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죠? 자 열심히 커트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무리 알아요. 어떻게 또 고객님은 옛날 추억을 되새기든 아니면 평소에 안 했던 거를 맞죠? 이렇게 한 번씩. 그렇죠? 뒷머리, 자, 이렇게. 뒷머리는 참, 아까부터 처음 계속 보고 있는데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짠. 아, 예, 좀. 아, 멋져요. 아, 멋집니까? 오랜만에 아주. 그래. 멋있는 머리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짧은 머리는 그렇게 이 짧으니까 이런 머리가 어울린다는 거지. 지금 만약에 안 짧았으면 이 머리가 안 어울리면 내년 옆, 뒤에, 옆에도 두부룩하고 요게 하면 지금 다 가지고 멋있습니다. 이런 양복 다 입으면 자, 이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뒷머리까지 싹 뒤에 보입니까? 야. 뒤에까지. 아. 오, 어때요? 아이고. 훨씬 낫네. 아니, 스타일링은 딱 이게 딱 맞네. 줄에 보러 가도 되겠다. 줄에 그래. 줄에 보는 스타일로. 예, 그렇겠네. 이 스타일은 약간 이렇게 고객님이 약간 얼굴이 가름가름하면서 좀 넓은 편이 나서 참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좋지만 해서 누구처럼 옆에를 또 많이 잘란 것도 아닌데 이게 손이 잡히잖아. 근데 평소보다는 솔직히 오늘 촬영도 있고 고객님이 저한테 조금 평소보다 조금 짧게 잘라달라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근데 스타일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멋있어. 아, 맞습니까? 점수는 한 90점 됩니까? 아, 90점 넘었지. 감사합니다. 90점이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근데 저 고객님 평소에 하는 머리는 뭔가 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 지금 고객님 바쁘니까 금년 연도 말쯤 돼서 네. 고객님 한번 더 섭외해가지고 그때는
길게 그때 잘라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때 한번 긴 머리 병수하는 거 한번 잘라볼게요. 겨울에도 조금 길게 그어 그래 이렇게 그때 한번 여러분 모셔볼게요. 그래서 네. 그때 되면 두 개 합해 가지고 또 만들면 어 좋지. 이거 그 짧은 장교 머리 한 개는 일반 그냥 머리 이래 가지고 비교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우리 고객님 아 우리 고객님 다 모실 테니까 일단은 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우리 고객님도 집에 또 빨리 가봐야 될 시간이 이제 time go to house home. 자 다음에 또 다른 우리 고객님 아니 모델님 오셨어. 또 다른 것들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설치가에서 수골 원장 설치가십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 동시에